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. HMM이 오후장 와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.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보기 전에 저희 또 카카오톡 아이디 HRB2019입니다. 저희가 또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체험 혹은 이벤트 관련해서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허브경제TV 오늘 또 7종목 수익 냈습니다. 지금 쭉 7월 25일, 7월 25일 쭉 내고 있는데, 어쨌든 꾸준히 수익 내가고 있는 또 허브경제TV입니다. 카카오톡 친구 추가 HERB2019로 하신 다음에 무료 종목 혹은 또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HMM이 좀 추세를 한 바퀴 이렇게 돌린 그런 모습입니다. 저번 주 이제 화요일이었죠. 화요일 날 추세를 요렇게 좀 돌려놨습니다. 요 흐름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데, HMM 관련해가지고 지분 매입 관련한 SM 상선의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은 HMM 지분 매입은 변함없죠. 네, 투자다 우린. 투자하는 건데 은행에 돈 넣어봤자 답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투자하는 거다 라고 이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. 먼저 선수를 쳤어요. 네,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2년 내에 IPO를 도전하겠다 라고 하는데, 이거는 사실 뭐 HMM이랑 그렇게 상관없는 거고, 근데 뭐 HMM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또 상장을 했을 때 이거 우리 또 지분같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점, 기자분과의 통화에서 우리 순수한 투자 목적이야. 올 상반기에 7,500억 이상 기록하는 현금이 많다. 은행에 넣어놔도 1%가 안 되는 이자인데 차라리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을 내겠다 라는 결정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인수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. 그룹 전체의 돈을 모으면 가능하겠다. 하지만 산업은행, 해진공의 시비, 그리고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야 할 것. HM의 인수는 아예 현재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발전 가능성에 투자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, 현금은 있지만 성과가 너무 높다. 시황이 좋지만 최소 15년짜리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인수하는 것 자체는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, 인수 가능성을 아예 사실 이 정도면 거의 뭐 배제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죠. 배제를 한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. 이거 뭐 배제한 거죠, 이거는 사실. 그래서 지금 뭐 추세라든지 혹은 뭐 추세 혹은 뭐 수급을 한번 더 볼까요? 당연히 오늘 양봉 뽑혔죠. 양봉을 뽑혔으니까 어떻다?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매수 쪽이 더 많을 것이고, 개인들은 매도. 저번 주는 내내 개인들의 매도가 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요즘 쇼핑을 해주고 있습니다.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, 불과 뭐 1,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뭐 2000 얼마 간다, 뭐 2200 간다, 뭐 2300 깨진다. 역시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면은 증시는 되려 올라간다는 점을 한 번 더 아주 그냥 몇백 번, 몇십 번 보는 것 같습니다. 투신의 꾸준한 매수세, 수량은 많진 않습니다. 하지만 연기금들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아쉽다. 그리고 기타 법인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 자체가 단순 투자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수 관련해서 의미 부여를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던 전 저점을 회복을 해줬습니다. 그죠? 전 저점을 회복을 해줬죠. 그리고 완전 저기 1월 28일 저점은 아예 침범조차 하지 않았다.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. 즉 23,000원이 깨질 때, 23,000원 밑으로 내려갈 때, 이때는 충분히 뭔가 이제 외국인들의 매력 속에 들어가고 있는 가격대다라고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설프게 뭐 많이 빠진다, 뭐 많이 올라간다, 뭐 이런 것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. 즉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그 가격대가 어떻게 보면은 하반경직, 즉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런 가격대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우리가 좀 인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HMM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흐름은 말씀드렸죠. 이게 쌍봉이 아니길 바라야 된다. 여기서 삐비적거리다가
3만원으로 가는 흐름을 우리가 현재로서는 기대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간에 또 월요일 시작을 했고 새로운 주,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.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그래도 주봉상 보면은 버텨냈습니다. 한번 일단 저번 주부터 좀 여기 깨지면 조금 이제 하방이 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하는 구간을 오진 않았고 다행히도 위로 한번 움직여주는 모습 방향을 한번 잡아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주봉상으로 좀 확연히 나오죠. 이런 쌍봉 부분, 이런 쌍봉을 지금 한 번, 두 번, 세 번 돌파를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 되다 보니까 힘을 좀 잃은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로 치고 가기 위해서는 색다른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언제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주의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다? 피크아웃이다라는 단어는 항상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임을 꼭 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 신청 혹은 저희도 VIP 오늘 또 7종목 수익 냈습니다. VIP 이벤트 문의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